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비가 잠시 멈춘 상태예요. 제가 또 점심 먹고 또 달려왔습니다. 지금 꽃 위에 비가 와가지고 물을 가득 머금고 있답니다. 요거는 완전히 활짝 폈어요. 활짝 피고 지금 요 꽃들은 지금 피고 있는 중. 계속 이렇게 피고 있고요. 여기도 뒤에도 요 아이도 이제 거의 다 피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채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됐다 큰 대륜, 엄청 큰 대륜인데 지금 채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피기 시작하는 한 송이. 세상에 이렇게 크잖아요. 큰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 요 줄기도 그렇게 짱짱하지도 않은데 요 아이들을 달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까요? 요 옆에는 1일초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독자님이, 가까이 사시는 구독자님이 뽑아다 주신 1일초 핑크색 계속 이렇게 피고지고 하고 있네요. 요 1일초도 이제 노지 월동이 안 돼요. 근데 꽃이 피고 있어요. 내년에 꽃 씨가, 씨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씨가 떨어져서 다음에 또 다시 발아대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씨를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무튼 요 색깔 진짜 예뻐요. 어쩜 가운데 이렇게 찐해가지고 너무 이쁘죠. 비, 빗방울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비보석이죠. 비보석. 아유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아침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왔어요. 꽃을 못 봐가지고 지금 점심 먹고 또 이렇게 달려왔어요. 지금 하나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진 꽃을 잘라주고는 있는데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새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꽃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아주 그냥 요게 한꺼번에 활짝 피워주면 더없이 예쁠 텐데 요렇게. 도동 사장님, 국화꽃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예쁘다. 요거 분재소고. 요것도 아직은 안 피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제가 세 개를 심은 것 같은데 지금 두 개만 이렇게 살아있어요. 두 개만 이렇게 살아있고, 요게 또, 요거는 또 꽃이 어떻게 피어줄지 모르겠어요. 꽃이 어떻게 피어줄지 모르겠지만 얘도 겨울에 아주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겨울에 강한 꽃들이 여름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여름을 잘 견뎌내고 이제 예쁜 꽃을 보여주겠죠. 이게 영춘화예요. 요거 겹 영춘화인데 요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이번에 보내주신 건데 이건 꽤 컸어요. 큰 아이라서 지금 얘도 여기서 이제 노지 월동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하면은 내년 봄에 이게 가장 먼저 꽃이 피어주지 않을까요? 영춘화 겹, 그냥 홋이 아니라 요 겹이라고 하더라고요. 겹 영춘화도 이렇게 잘 있고요. 우리 예쁜 에키네시아, 예뻐. 요건 이제 막 피었어요. 이제 막 핀 아이. 여기 예뻐. 색감이 진짜 예뻐요. 요게 이제 막 피는 아이다. 요게. 아유, 진짜 이쁘죠? 얘는 꽃잎이 작으니까 늘어지는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피니까 진짜 요 자체로 너무 예뻐요. 요거는 꽃잎이 조금 길죠? 그래서 조금 나중에 보면 요렇게 할아버지 수염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달라요.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에키네시아랍니다. 나타샤 후룩스, 나타샤 후룩스도 계속 피고 있고요. 네온플레이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고요. 아유, 버들 마편 쳐도 뭐 정신없어요. 여기 아기지 정신없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피워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피고 있습니다. 또 붉은 숫잔데도 제가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영상에 담아드리는 이유는, 저의 꽃밭을 보시면서 힐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꽃을 자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셔서 오늘은 비를 맞고 있는
가을비를 촉촉히 맞은 꽃들을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붉은 숫잔데요. 붉은 숫잔데 정녕 정말 빨갛게 계속 불타오르듯이 이렇게 빨갛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새로 피었네요. 이 아이는 새로 피고 계속 피고지고 하면서 끝없이 피어주는 붉은 숫잔데입니다. 아우 예쁘죠? 홋! 황화코스모스는 키가 엄청 크던데 얘는 겹이잖아요. 꽃이 겹이다 보니까 겹이고 글쎄요 외성종일까요?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씨앗 떨어지라고 그냥 놔두는 건데 조금 지저분하죠. 요거를 잘라주면 꽃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안 잘라줬더니 꽃이 확실히 꽃 올라오는 세력이 조금 약하죠. 예뻐. 진짜 어쩜 색깔이 이렇게 예쁘죠. 진한 오렌지 색깔로 꽃이 엄청 예쁜 겹 항아 코스모스입니다. 요거 1번 치라고 했는데 1번 청아 스프쟁이도 이제 머지않아 꽃이 필 것 같아요. 요 속에 꽃봉우리가 맺혀 있어요. 요 속에 보니까 꽃봉우리가 맺혀 있어서 머지않아 이제 꽃을 볼 듯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왔더니 금가나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거 진짜 버팀목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지지대 세워졌어요. 아니 쓰러진 애를 세워놨더니 제 키보다 큰가 봐요. 저 키랑 똑같아요. 제 키랑 똑같아요. 금가나 끝없이 이렇게 피워주고 있으니 내일은 꽃씨를 따야 되겠어요. 내일 햇빛 났을 때 꽃씨를 좀 따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얘가 저도 못 보는 사이에 팡 터져버려서 다 여기저기 날아가거든요. 얘가 씨가 일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이런데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얘 씨앗 발아 한 것 같아요. 이런 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에 저는 이게 제가 저거 뭐지 셀렉트인 줄 알고 그랬더니 셀렉트는 요거 그리고 여기 제가 요거 삽목한 거 근데 얘는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애는 금가나인 것 같아요. 아유 메리골드도 그냥 쓰러진 채로 있으니까 그냥 이뻐요. 이거 보실래요? 나비스고 꽃이 얘도 계속 피고 있어요. 이렇게 나비스고 요거 말고도 저 조그만 거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얘는 수영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수영을 잘라주고 막 그랬는데 안 이뻐요. 그 막 잘라줬더니 얘가 꽃을 못 봤잖아요. 얘는 잘라주면 안 되는데 꽃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이제 꽃이 이렇게 맺히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 데려온 나비스국인데 얘를 분갈이 해서 그러는지 분이 적은 것 같아요. 옆으로만 퍼졌지 다른 데에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기 화분에다 심어놨어요. 요거는 외성종이라서 키가 아주 작은 바늘꽃 예쁘죠? 이제 여기가 자리가 이제 익숙해졌나? 꽃이 피고 있네요. 지금 이거 대문자초거든요. 대문자초 요거를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그냥 요 상태로 옮겨서 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 제가 안으로 집어 안 들여놓고 여기 꽃밭에 놨거든요. 요거를 그냥 꽃이 폈어도 이게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해야 되겠죠? 옮기면 그냥 털고 또 심으면 얘 죽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단 저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다 놔뒀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있다가 제가 화분을 옮기든지 뭐 연탄가리를 하든지 그러려고 여기다 놨거든요. 요거 좀 한번 알려주세요. 요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 하우스님이 영상 보니까 꽃이 안 핀 아이들은 이렇게 분갈이 하는 영상은 봤는데 꽃이 핀 거는 모든 꽃들이 꽃이 피어 있을 때 굉장히 민감하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쟤를 그냥 요 상태로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 버베나예요. 버베나 빨간 버베나 아유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얘도 노지 월동 안 되는데 어떡하지? 꽃이 너무 예뻐요 얘.
예쁘죠? 골드 피라미드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여기 또 새꽃이 또 올라오네요. 여기 이렇게 새꽃이 올라오네요. 여기 지었을 때 좀 잘라주면 얘도 꽃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가지 곁가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죠? 꽃 계속 볼 것 같아요. 얘도 이런 애들 꽃 진 거 이렇게 따지면 여기 또 씨앗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보기도 깨끗하고 꽃도 계속 올라오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따줘야 되겠다. 골드 피라미 정말 매력 있어요. 꽃이 풍성하게 피고 꽃도 예쁘죠. 저희는 아직 고구마 안 캤답니다. 고구마 다음 주에 캘 거예요. 이번 주에 안 캐고 다음 주에 캘 거예요. 배추도 우와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추 다른 집들은 배추를 묶고 있는데 저희 배추는 아직 이런 상태이고요. 제일 큰 배추가 저거예요. 이렇게 너무 웃기죠. 그리고 무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무 점점 알이 커지고 있죠? 아유 얘는 커야 되는 무인데 깍두기 해먹고 배추 속을 넣어야 되는 무인데 아유 수확할 때 되면 커지겠죠? 어제 심어준 설화수 비 맞고 잘 자라렴. 또 비가 와요. 또 비가 와. 요거 구절초 진한 빨간색 구절초 요것도 요건 청화숙부쟁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곧 꽃 필 것 같아요. 요렇게 꽃멍오리가 많이 생겼답니다. 아 메리골드 비와요 비와요. 저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어떻게 다 담지도 못했는데 아 아쉬워 아쉬워. 란타나 발렌타인 자스민 란타나 우와 와 환상적이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어떻게 어떻게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왜 비가 오는 거야. 우산을 안 쓰고 왔거든요. 비가 안 와서 그랬더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죠. 아 예쁘다. 아 향기 란타나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우와 아 진짜 이쁘다. 여기서 보니까 되게 예쁘네. 여기가 지금 이제 백일홍들이 퇴색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란타나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얘네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저 꽃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라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메리골드 얘네들이야 뭐 계속 여기서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살 거니까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키워야죠. 뭐 어쩌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쓰러졌어요. 그래도 봐줄만 하죠? 이것도 아무래도 삼색 찔레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피는 거 보니까 이게 혹시 삼색 찔레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 한 송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거는 대빵 이렇게 폈는데 얘는 이제 지고 있고 얘는 또 새롭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내일이면 요거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오렌지색 요거 찔레 장미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다 하나씩 이렇게 물고 있답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비 맞고 있네. 비에 젖어 있는 장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국화 점점 얼굴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어머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점점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네요. 국화 아유 세상에 얘네들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거랑 같은가 봐.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요거는 숙부쟁이일까요? 아, 요것도 여기 진한 색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얘네들 꽃 펴주면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아유 기대됩니다. 아주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요 꽃 볼 생각을 하니까 아 진짜 설레입니다. 예쁜 국화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얘는 무슨 색일까요? 얘는 연한색. 보나마나 연한색. 하얀색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얀색이면 어쩌지? 아 보라색 요거 시컷 보세요. 아 저희 이층인분이 요 보라색이 너무 예쁘다고 보라색 참 좋다고 하셨는데 요 아스타 겹 아스타 보라색 이렇게 많이 보세요. 예쁘죠? 진짜 예뻐요. 요거 아스타 아 차고 예쁘죠? 요거 흰색 겹 아스타 얘는 핑크빛이 이렇게 나네요. 진짜 오묘합니다. 이렇게 핑크빛이 나니까 완전 백색이 아니라 이렇게 핑크톤이 감도니까 연한 보라색 같기도 하고 색깔이 참 예쁘네요. 이 자체로 분홍색은
이제 어느덧 지고 있고 늦게 피는 보라색 이제 한참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색이랑 보라색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아유 보라색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갓꽃 쓰러져 갖고 피고 있는 갓꽃 예뻐요. 진짜 예쁘죠. 보라색 여기도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또 요 국화도 보여드려야지. 지금 이제 얘네들 이제 지고 있고 여기 새로 피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등근 구절초, 등근잎 구절초, 얼굴이 짱구인 등근잎 구절초. 오늘도 요 국화가 얼만큼 피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아유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까시리 쑥부쟁이인데 얘도 이제 꽃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까시리 쑥부쟁이 꽃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땡글땡글 해가지고 아주 통통 아니 시방이 통통 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예쁜 꽃 보시면서 또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은님들 올 시간도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예뻐서 비가 와도 자꾸만 보고 싶어요. 자꾸만 보고 싶은 꽃들. 바닥에 누워있는 꽃들. 아유 예쁘다.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네요. 감사합니다.